시장가서 예, 제 60만원입니다 절대 저렴한 가격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커피 한 잔 못 팔겠지. 이게 아직 블루오션이야. 이게. 네, 신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이게 우리의 어? 첫인상이란 말이야, 간판이. 야, 오늘은 손님 좀 올려나? 그럼 오늘 날이 맑아서 많이 올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커피 기다리면서 앉아있을 데가 없어. 둘, 셋! 아, 너 힘 줬어, 지금? 힘 안 줬지?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둘, 일! 형 피하면은 오늘 수익 다 줄게요. 이거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 물을 보면 안 되고 너의 손목 방향을 봐야 돼. 아, 오늘 수익 셋 그 셋 그 너 전 야 너 너 움직였다. 움직인다, 부렸지? 뭐가 부렸지? 아, 자식아! 진하게 나는 정중당당 했는데! 아. 야, 오늘은 딱 무조건 15잔. 가격도 내렸는데. 15잔 먹으려면은. 15잔? 접는 게 낫지. 60세 이상은 1,500원. 1,500원? 어. 500원짜리 없는데. 아, 그래? 야, 근데 여기 60세 이하가 있냐? 친구가 커피숍 개업했다고 수제 쿠키를 보내왔다. 형, 어? 이거밖에 없는데? 어르신들은 이거에서 좋아할지도 몰라. 야, 이거 여기다 담아주면 사약 같겠다, 사약. 야, 꽤 그럴듯한데? 야, 근데 우리 다른 데 커피숍 생긴 거 아니야? 원래 이 팀들 한 명씩 와야 되는데. 아유, 어머니! 어머니, 커피 어떤 걸로 드릴까요? 나 커피 담으시고, 이날 주고 갈게. 뭔데요? 예, 싸가는 거. 계란이요? 아, 자, 받아. 이거 그냥 주신다고요? 아, 왜요? 와, 아, 뭐 먹으라고 주는 게지 뭐. 아, 그럼 커피라도 한잔 하고 가셔야 돼요. 커피. 아, 맛이라도 한번 좀 봐보세요. 커피도 다 아닌데. 거기 앉으세요, 어머니. 거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 야, 그래도 저 옮겨놓으니까 되게 좋다. 어머니, 근데 여기 커피숍이 너무 장사가 안 되는데 다들 커피 어디서 드세요? 저 집에 산다도 보고 그렇지 뭐, 또 뭐. 예,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맛있게 드세요. 아니, 그래서 그래 쪼개 먹게 됐다. 네? 뜨셔도 됐어. 아, 어머니 저쪽에 친한 할머니들 홍보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커피 좀 마시러 오라고. 그 무슨 아무도 이런 것상 커피 잘하면 주고 싶어 탐지. 어머니 저희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 저희가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어이 깜짝이야. 손님 오지 않았어. 이 막 헛개 들려 이제. 싫어. 왜 끊어. 고맙습니다. 아, 여기는 무슨,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 여기 동네까지 돌아오시는구나. 이건 뭐 커피 장사입니까? 네, 저희 커피숍 이제 오픈했습니다. 아하. 찌끈찌끈하게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아, 오늘은 그렇고 뒤에 와서 한번 할게. 아, 네. 아이씨, 예. 바쁘시구나. 예. 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형. 아, 전기세 아니야, 혹시? 에, 납기일이 다음 주까지 내야겠네. 다음 주요? 돈도 하나도 못 벌었는데. 그건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어. 에이, 읽어봐. 친애하는 남아와 주성씨, 상청의 공기는 어떠한지요? 저희가 드렸던 지원금 80만원 기억하시죠? 독촉장을 보내는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야, 그, 우리 아무것도 안 받은 거야.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얼마 썼어? 36만 2천원. 36만 2천원. 80만원 빼기 36만 2천원. 43만 8천원. 뭐 썼는데? 해맞이 할 때 돈 내고, 차비 내고, 저금통 사고, 계란 사고, 황태 사고, 두부 사고, 야채 사고, 상면식 하고. 커피 한 200잔 팔아야지 될 것 같은데? 아, 아직까지 한 잔 다 못 팔았는데. 살쪄!
동방망이 상추를 입고 있었다, 야. 와, 이거 낫겠지, 이제? 와, 낫을까? 오, 형, 끼쳤어, 끼쳤어. 와, 한 5일 되지 않았어, 그때? 오! 일주일. 낫어, 낫어. 야, 건들지 마, 내 거 건들지 마. 형! 왜, 왜,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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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낫어, 여기, 여기, 여기. 근데 원래 상추가 이렇게 생겼어? 어? 아, 이거 만지지 마, 임마. 어쩌면 지금 요런 거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 하얀 거. 이게 다 지금 싹일 수도 있어. 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언제 파냐? 그때 시장에서 거기 커피 사드신 분이 요즘에 1당 5만원, 8만원 막 그런 거 있더라. 여기에 인력센터가 있어. 인력센터요? 예, 당신에는 일자리가 쎘습니다. 일자리가 쎘어요? 예. 상추 일꾼이 못 알아. 야, 뭐 좀 검색 좀 해봐라, 한번. 네, 저희 산청 인력소 알려주세요. 바로 연결은 100원. 바로 연결. 됐어? 아니. 그러면? 100원 낸 데서 껐어. 바로 연결, 너 번호 외웠어? 안내 받으신 번호로 바로 연결을 원하시면 1번 수면 2번. 아, 그럼 100원 나가는구나. 너 외웠어, 번호? 973.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를 좀 구하려고 그러는데요. 요즘 일이 좀 없어요. 요즘 일이 우리도 놀아, 일 없어가지고. 아, 사장님도 노세요? 예, 예, 우리도 뭐 논다, 일이 없네, 이상해. 아니, 저희 뭐, 일당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20대, 30대 이렇게 권장한 청년 두 명. 다음에 연락할게요. 네, 그, 일당. 끊었어. 자기도 논대. 아, 지금은 우리 작업이 없습니다.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한번 직접 찾아보자. 응. 일자리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그러면 됐어. 우리 계획 없더라고. 우리 아예 따로따로 이렇게 퍼져서 움직이면 안 돼요. 아, 내가 면장님을 만나러 갈게. 그럼 저는 읍내에 가가지고 인력서 가볼게요. 오케이. 가서 형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야, 뭔가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같아. 지금 아니 안녕하십니까. 노인 입자리 사업이라든지 무인 자리 사업 저희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만 65세 이상. 아, 65세 이상이에요. 예. 아, 혹시 일하는데 막 그런 관리직 필요 없나요?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제가. 나중에 그 일자리. 초석장. 초석장 편한다 하겠어. 초석장은 뭔데요? 그거는 약초. 아, 청년회장님이시구나. 아, 그럼 전화드려서 그러면 초목장. 초석장. 아, 초석장.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 일자리 고민 없는 세상 면장님이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 혹시 김한기 천영 회장님 맞으세요? 지금 뭐 네. 얼었어요. 캐지를 못해서. 아, 안 합니다. 이제 땅이 이제 녹아야 키울 건데. 땅이 녹아가야지 다 시작이구나. 일이 없어서 일을 하진 안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뭐에 먹고 살아요? 업종 일 안 하지요, 뭐. 농번기 때는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는 뭐 하나 둘 있을까. 11시 51분. 여기 버스를 못 타가지고 차 얻어 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러다 하나 쉬어보세요. 저러면 차 오거든요. 아, 다 졸라. 어?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퇴근하시는 길이세요? 아, 오늘 타이밍을 또 이렇게. 사람을 누가 계시는 거 알았나? 아니 진짜 시골에서는 이거 차 없으면 방법이 없네. 읍내 나갈 방법. 깜짝 어디 가시는데? 네? 저희 주성이 만나러. 깜짝! 주성아! 형 지금 뭐 있어요? 일단 기다리고 있어봐. 형 읍내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알았어요. 어이, 그래? 그럼 저희처럼 땅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농촌에 와서 뭐 해야 돼요? 농촌에 와서 할 일이 거의 없는 기지 뭐. 그래서 어? 택시비 예상도 적어놔, 장부에. 예, 농촌에 가면은 젊은 사람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니까. 우리가 젊으니까 가면 일 진짜 없는 줄 알았어. 그래도 젊은 사람이 없는 거 아니야? 아, 할 일이 없으니까? 건가? 그럴 수도 있지. 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농촌 와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걸 다 일을 얻어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냐. 아, 예전에 그 블랙베리 그 어머니도 아, 우리처럼 막 고생했다고 그랬잖아, 처음에. 텐트에서. 야, 텐트 자고. 일도 모르고 그랬는데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볼까? 그럴까요? 어. 제가 뭐 그전에 뭐 옛날에 막 주유소도 해보고, PC방도 해보고, 노래방,
카페, 술집, 식당. 확실히 시골은 이게 극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도윤은 뭐 우리가 쓴 거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아니 그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서 했던 건데 그걸 왜, 근데 왜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야 근데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야 저거 우리 아니야 우리? 아, 아이고 네,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래요? 좀 내놔 들어와. 예, 예, 일단 들어가서 이게. 아,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 예, 예. 아, 네, 아니 저희가 그 오늘 일자리를 구하려고. 아, 근데 너무 일자리 구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저 진홍한 사람이. 아, 정말요? 저 위에. 아, 안녕하십니까? 귀촌, 그 고향이 어디신데요? 고향은 충청도. 충청도? 아. 그 언제 오신 거예요? 3년 됐어요. 아니, 저기 그러잖아도 이렇게 귀찮으시는 분들을 뭐 해 먹고 사나, 이렇게. 그게. 뭐 해 먹고 살아? 다 농사지어서 먹고 살지. 아, 근데 저희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겨울에 와가지고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나도 일자리 되게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그래. 산불 조심 이 정도. 근데 그런 건 다 이미 다 하고 계시죠. 아. 오빠 들어올 거면 몇 년 그냥 앉아서 까먹을 돈 있으면 들어오라 했잖아. 몇 년 까먹을 아. 돈이 있으면 들어오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서울에서도 힘든데 사실 여기 아는 사람도 없이 와가지고 힘들게 지내다 보면은. 뭐 진홍하고 아는 사람 있어서 오나 우리도 아는 사람 없이 오고 저 우리 젊은 친구도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오고 그래도 여기 와서 이제 고향 삼아서 이제 살다 보면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다 그러는 거지. 아 그래도 그러다가 가겠어요 저는. 그러면 두 분은 언제 귀촌하셨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나도 다른 거예요. 아, 그, 우리랑 완전 상황이 완전 다른 거네. 그럼 형님은? 아, 저는 이제 농사장에서 조금 하고 네. 알바도 조금 하고. 알바는 무슨 알바는? 아, 알바. 가르쳐 좀 더 뺏을라. 아, 저희가 뭘 어떻게 뺏어요? 우리는 이제 잡곡 농사.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아름아름 다 팔아요. 아. 지인들하고 친구들하고. 전에는 무슨 일 하셨었는데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그냥 마케팅. 아, 완전 그럼 극과 극이네요. 그렇죠. 아, 마케팅은 거의 머리로만 계속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도시에서 고생 안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이 시골로 온 거야. 그렇죠. 저희도 그렇거든요. 저희 도시에서 그냥 회사 생활 하다 보니까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진짜. 그러니까 뭐. 내가 하는 일에 돈 버는 거 외에는 뭐 보람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니었고 이제 뭐 반복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뭐 할 일을 좀 찾다 보니까 우연하게 이제 기농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빠졌죠. 빠졌죠. 아. 기농학교 3개월 다니고 바로 다 때려치우고 이제 농사배우러 합천으로. 합천으로? 제가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농산물 판 거를 총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700? 700? 1년 내 700? 맨날 일해서 서울에서는 막 돈을 벌어야 되고 안 보면 불안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런 조바심이 있는데 시골은 돈을 벌지 않고 저축을 안 해도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기농을 하는 이유가 뚜렷하면 힘든 일이 다가와도 좀 이길 힘이 되거든요. 그렇거든요. 제가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지금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행복해요. 왜 왔냐는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왔냐. 이렇게 여유 있게 낚시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이런 거를 꿈꾸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도시에서 이거를 도망가기 위해 나 혼자의 착각에 빠진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너무 오랫동안 귀촌을 준비를 하신 분들이고 그럼에도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지금 우리한테 아무 준비 없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약간 좀 그 어린 너무 어린 생각들이다라는. 근데 만약에 이게 도시에서라면은 이게 성공이냐 아니냐로 나뉘었을 것 같아. 성공이냐 실패냐. 근데 아까 얘기 들으면서 되게 한편으로 위안이 된 게 아 이게 그냥 삶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님은 내일 뭐 하세요? 나무 하러 가요? 그럼 저희도 좀 데려가시면 안 돼요 산에는? 제가 돈을 못 드리는데 제가. 아 저희 동네가 할머니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나무를 직접 못하셔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얇은, 조그만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끌고 오세요. 매일매일. 조금씩. 그 TV 만드는 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화장실에 지금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거든요. 그거 뭐 그거는 저희 양이 좀 많은 편이라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아니요, 보통 하루에 한 이만큼 나오거든요. 에이, 무슨 소감? 오, 야 비주얼 괜찮은데? 야 김치는 얼마나 남았냐? 거의 다 먹었던데. 어머 안녕하세요. 아이 안녕하세요. 아뜨게 묵겠다 나.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거 식사하셨어요? 안 먹지. 내가 혼자 네가 주는데. 네. 내 비겼다 물개질 놓고 그래 먹으라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활동하십시오. 으뜨. 우리 그거 왔다 뭐 의사 선생님. 아 나 용병이잖아. 빨리 해 빨리. 등등. 참기름. 김. 나 이름 봐. 아, 이거. 어때? 괜찮지? 아, 너 아침에 화장실 갔다 왔냐? 응. 없던데? 주석아, 형 똥 싸게? 아! 아! 아침에 엄청 싸서. 따라오지 마! 어? 아, 여기, 아, 저희 집 원래 알고 계셨어요? 아, 예, 집이 여기니까 잘 알아요. 아, 진짜요? 어. 여기, 그럼, 여기 오신 김에 여기. 저희 이거 다, 이거 공사 다 한 거거든요. 아, 집 정말 잘 해놨네요. 예, 네, 엄청 옛날 집. 지금 어저께 상추가 지금 약 한 0.5mm 정도 자라가지고. 어? 지금 자랄 때가 아닌데. 아니, 근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깨끗해서 그랬나? 상추 아닌 것 같은데. 예? 상추가 아니라고요? 이거? 예, 네. 예. 네. 상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그건 뭔데요? 그냥 잡초 같은데.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아니 상추 키워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생긴 상추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거 아니에요. 저희 그래도 상추가 제일 쉬운데 상추를 만약에 농사를 못 즐기거든요. 네. 농사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요. 상추 농사 잘 돼서 상추 수확해서 다시 올게요. 파이팅! 네. 아니 그리고 지금 심어도 봄에 따뜻해져야지 이제 상추가 올라. 봄부터. 아니 비닐하우스에 하면은 잘한다 그래가지고 아스팔트에도. 잘한다고 그러던데. 아니 분명히 저기 상추 씨가 심었거든요. 거기 과수원에서 뭐 좀 세척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수원에서? 네. 네. 저희가 일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친환경으로 하는 데예요. 친환경. 진짜요? 아. 네. 아 그러면 올 때 똥 좀 깔고 그래. 안녕하세요. 와, 이것도 예전에 여기 뭐였어요? 논. 논? 아. 벼농사 짓는 논? 네. 아니 논이었는데 지금 왜 논농사 안 짓? 아이 요즘 논농사 안 짓지 다들요. 왜냐면 땅이 아깝다 이거. 쌀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쌀농사 짓는 사람 아. 어렵죠. 국민들이 쌀농사 져가지고 못 먹고 살아 그거.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나무 하세요, 가서. 저는 제 할 일 하러 가고. 네. 혹시 뭐, 저희 세척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을 하다 바빠서. 아니, 그 혹시라도 저희 걱정돼서. 아, 그래서. 준비하실까봐. 뭐, 아니, 사과 같은 것도 절대 준비하지 마세요. 저희는 일하러 온 거기 때문에. 일만 딱 하고선 저희는. 근데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뭔가 세척 되게 지금 준비하러 내려가신 것 같아. 내가 들어올 테니까 네. 떨어질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차가 끝이에요? 항상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설마 그걸 넣어서 홈을 벌리려는 생각? 어. 너 큰일인데. 내가 손톱을 한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사람 머리를 써야죠, 이래서. 야, 손톱 잘한다. 내가 뒤에서 둘이 뭐 하나 보고 있었어요. 이상한 재능이 있네. 고구마. 일본의 그 홋카이도 방식 주먹밥이거든요. 일본 귀족들이 먹는 밥인데. 뭐야 이게? 형 다 눌렸어 이거. 아 분리돼. 걱정하지 마. 응. 일본의 귀족들이 저렇게 먹나? 와. 그래도 어제 밤에 만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네. 선생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야. 네. 농사 지은 지는 한 10년 정도. 10년? 네. 이거 심을까, 저거 심을까 하다가, 사과 심었더만 사과도 힘드네. 맨 처음에는 야간 치우거나 이렇게 키우면 나무니까 물만 주고 이렇게 키우면 되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고. 내 도끼 빌려와라. 그래, 그때. 어, 이거 뭐예요? 왜 그러네. 아, 이거 직접 농사 지으신가? 감사합니다. 가을에 와요. 가을에요? 응, 사과 딸 때. 아. 그때 와서 이제 도와줘야지. 박스도 번쩍번쩍 들어다 나르고. 아, 이게 향기가 나요? 향기가 있어? 그렇죠. 향기가 좋지. 향기? 예, 예. 먹어봐. 응, 친환경 농사는 그래요. 우리는 화학비료는 전혀 안 해요. 와. 한 개씩 먹어요, 한 개씩. 그. 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힘 주고 있는 거 맞아? 네, 주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옆집 할머니 거야? 옆집 할머니가? 썰어달라고. 야, 불 피우기 딱 좋은 게 어느 정도냐? 어? 불 피우기 좋은 거. 이거 이 정도 아니야, 형? 야! 갖다 드리면 바로 쓸 수 있게, 장작으로. 고객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도끼 형제! 이야! 페달 가자. 딱 요거 한 수레씩만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아. 노인 회장님! 어이, 제가 지금 나무를 좀 해왔습니다. 저희가 네. 나무 좀 펴왔어요. 야, 우리 줄랄까? 네. 아이고, 참. 바로 올려주려고 와. 아, 이거 바로 쓰시게, 제가 딱 떼기 좋은 두께로. 아, 이거 안 해도 된다. 갖다 누가 놓고, 불 놓고 하지. 아, 저희 많아요. 눈은 좀 괜찮아요? 아, 눈은 이제 조금 좋게 낫네. 좀 나아졌어요? 잘 보여요, 이제? 응? 잘 보여? 잘 보이진 않아. 잘 보이진 않나? 으릉으릉하게 사람이 두 개가 보인다. 아. 푹 쉬시면 또 좋아지실 거예요. 쉬는 게 중요해, 쉬는 게. 한 줄이 좀 땡겨. 네. 이걸 어디서 해봤대? 산에 가서. 여기다. 네. 오늘 아침부터 갔다 왔어요. 경운기 갖고. 경운기 포크레인으로 포크레인. 아이고. 요즘에 나무 할 땐 포크레인으로. 이거 나무 이거 아카시아 나무거든요. 그래, 혼자 그래. 아카시아 이거 나무 이거 잘 댕긴다. 떨어지면 또 얘기하세요. 저희 계속. 또 해다 줄래? 네, 조금씩 해다 드릴게요. 이 비도 줄줄 맞고 이 오래 당기고. 왜 비 오는데 들어가세요. 오냐. 예. 아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 예. 아이고, 고마워. 예. 어머니! 그러자도 지금 갈라 그랬는데, 이거 땔감 갖다 드리려고. 응? 땔감 갖다 드리려고. 응? 그죠? 그죠? 어머니, 저. 예. 나무. 어머니, 떨어지면 또, 저희 얘기해주세요. 또 올게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세요. 대문자 안 걸려. 아, 대문자 드리려고. 아끼지 말고 팍팍 떼세요.
집에 가자, 형. 가자. 어머니 집에 보일러 놓아드려야겠어. 이따 빗부터 감고.